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도리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긍휼. 예,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서 우리들의 삶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지의 원칙적인 이야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안에 서로 굉장한 차별이 있거나 또 악한 정죄가 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들 안에 파당이 지어 있거나 근데 그 파당이 물론 세상적인 파당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만 누구에게서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의 도를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들이 가진 그 파당이 그리스도의 몸의 구조에 합당하지 않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서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는 에베소서에 있는 코르푸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은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와 또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의 그런 가르침의 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처음 믿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에 대해서 미숙하고 어리다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나무라는 투가 없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역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편파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차별과 미성숙과 어리석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에서 반대입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주님에 대해서 뭔가 그분이 하는 일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제정하고 이루신 교회에 대해서 뭔가 미성숙하다고 보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그림 모아놓은 박물관에 가면 야 너무나 배가 익사트돼서 너무나 흥분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놀이공원에 가거나 조금 상업적으로 돈을 들여놓은 데 가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분위기 좋은 곳에 만들어 놓은 레스토랑이나 좋은 메뉴를 보면 너무나 행복해하고 또 내가 원하던 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아울렛을 만나면 정말 해가 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꼭 뭐가 부족한 것을 찾아내려는 생각은 죄인의 생각이다. 못된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역지사지 제가 목회자가 되어보니까 아 이제 옛날 목사님 마음을 알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걸 문제가 있다 하고 부족한 걸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심어놓으셨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찌 백화점 따위하고 비교한단 말입니까? 어찌 박물관 따위하고 비교한단 말입니까? 어찌 레스토랑 따위하고 비교한단 말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성숙하고 뭔가 잘못된 상황이 있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 안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우리 어미로우신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래서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 근대에 와서의 그런 비참한 노예 제도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종과 상전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혼란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보다 앞서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형제됨들이 있었고요. 노예와 상전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됨이 있었고요. 또 사도들은 그래서 귀족 부인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지침을 내려서 그들이 세상적인 그런 불균형을 교회 안에서 나타내지 않도록 이미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러나 귀부인들이 마치 죄인들이나 아니면 하층민들처럼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못마땅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이잖아요. 또 종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에다가 수건을 써서 확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받게 됐을 적에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천사들은 머리를 이렇게 잘 늘어뜨린다. 수건을 벗은 거죠. 바오사도는 수건을 여자가 벗은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리고 수건을 쓰라고 명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동등한 형제와 자매됨을 얘기하기 위한 거죠. 어떤 계급 질서와 세상적인 것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지 않고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으로 설 것인가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지만 그러나 더 좋은 은사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이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런 미성숙의 모습을 더 아름다운 비밀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주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드러내면 우리는 부족함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침부터 말이 좀 이렇게 중첩되는데 그 부족함을 넘어서지 못하는 공동체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 부족함 저편에서 더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전 투구나 아니면은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로 성경은 우리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쳐서 주님이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드는 것이죠.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몸이고 그런 주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들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그 대조적인 말씀들이 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자세히 주의하여 묵상하시면 여기다가 되고 그냥 여러분이 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차별로 끝없는 생각을 들어가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그동안에 차별을 겪은 걸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오고 여기도 차별 이건 차별 야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묵상이 아니고 완전히 이상한 자기 생각으로 도망 다니는 거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출발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하에 있는 것도 아니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것도 아직도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티 그리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부르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뭐 포스트 코로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시대, 아니면 불안한 미래, 전혀 다른 세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리타분한 저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긴급하고 그리고 가장 앞서가는 우리들의 위상이고 또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 위에 올려놓는다는 표현을 가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말씀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말씀 위에 올려놓고 우리들의 자식들을 어디다가? 말씀 위에 올려놓습니다. 말씀 위에. 그래서 이제 집을 샀어요. 이사를 갔어. 그럼 제가 또 집을 사려고 그래요. 알아보고 있어요. 뭐 산다는 게 별 의미는 없죠. 세를 내는 거를 소유권을 옮겨놓는 거지. 또 빚을 갚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그 집도 말씀 위에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말씀 위에 올려 또 어떻게 올려놓는가? 집 밑에다가 어떻게 성경을 하나를 집어넣을까? 아니면 성경 구절을 복사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그것도 말씀 위에 올려놓는 거죠. 에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보다는 저는 복사해서 넣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말로 하다가 망한 민족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요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끝나버리는 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없는 거나 같아요. 없는 거나 같아요. 천 명이 모여도 한 명 전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는 건데 말씀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격, 새로운 사명, 또 새로운 공동체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아이디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보는 거죠. 그 복음의 DNA, 그 확신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대하는 거 이게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생명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바라보고 걸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대로 내가 이제는 아무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바울사도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도 그리하였으나 이제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시절에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육신대로 보던 그가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뭐 야고보서는 뭐 행함의 복음이다. 그리고 바울 서신과는 다르다. 신학자들은 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차별을 대하지만 여러분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선생님 밑에서 무슨 차별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받은 게 하나고 먹은 게 하나인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셨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바라보는 세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차별하는 시각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도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압니까? 예, 차별이 당연화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사람 아래 사람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데 여러분 20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용되는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 것 복음이 가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탓하지 말고 세상 덕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세상의 시류에 힘입어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복음의 원리대로 서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제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옷을 보고 차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 차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예,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보상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한 자,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는 부요하게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대조법입니다. 가난을 부요로 바꾸셨다는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따라오겠습니다마는 부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부요하고 믿음에 부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네가 열면 나도 같이 열어주리라. 네가 헌신하면 내가 헌신하고 네가 눈물을 흘리면 내가 나의 십자가의 눈물을 보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깨어있으면 나도 깨어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귀함에 합당하게 살자. 예, 우는 소리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예, 뒤돌아보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그리고 사실로 보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는 은혜 받지 못했다. 나는 특별하지 못하다. 나는
차별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차별되었다고 말하지도 말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농담반 진담반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존경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옛날부터 좋아하죠. 리스펙트를 가진다는 것이죠. 예,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은 멋진 부자도 존경하고 좋아하죠. 예, 그 사람이 오면 밥을 사고, 예, 그 사람이 오면 뭔가 일이 되게 하고 그런 사람 좋아요. 근데 그게 신앙적으로 마치 차별이 돼서 돈 많은 사람은 대우를 받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삐딱하게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노래 잘하면 야 잘한다 나도 저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이런 것은 차별이 아니고요. 좋은 것을 좋다 하는 거죠. 꽃을 보고 아, 향기가 너무 아름답다 하는 것은 좋은 거죠. 옷가게 앞에서 야 좋은 옷이 많아졌는걸. 그런데 이 뜬 세상의 꿈을 약한 죄인이 저런데 안목의 정액에 시달려서 에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 좋구나 하나님이 주신 세상 참 멋지구나 저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이 물도 못 먹어 비틀어지고 있는데 이게 좋은 세상이라고. 이거는 강팍한 거죠.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채우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이건 자본주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고 좋은 것을 보며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부요해져서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을 멸시하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산마다 낮은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그래서 그곳에 시온의 대로가 되는 그건 주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성인이 되어서 말씀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처럼 그러면요 근심이 많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들어오지 않고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 그 사실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부자 그리고 법정 소송을 벌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입니까? 사업하면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등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려고 합니까? 그러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끔 조금 인색한 것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반에서도 그랬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고 삽시다. 다 주세요, 여러분. 옷도 꺼내서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꽁쳐놓은 돈도 될 수 있으면 다 풀어서 주세요. 그거 모아서 우리가 한 10년, 20년은 더 살지 못하고요. 그거 자녀에게 몰래 주어서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푸세요. 풀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 우리 디아스포라에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도 나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쓰시고 살고 주시고 살고 나누고 사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름이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성도 저분 생각하면 언제나 베풀고 주기를 좋아했던 분. 그렇다고 그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 교회 안에 항상 보면 그렇게 은혜 받고 주님 앞에 평생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색한 것과
복음 안에 사는 것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해관계가 걸리면요, 예, 김밥 한 줄 사기도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이해관계가 걸리면 10만 불, 100만 불 팍팍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는 예, 너무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손 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플랫폼 교회니까 자꾸 주고 싶어요. 예,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또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부요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부요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찻잔 속의 태풍. 예, 조금씩. 예, 제가 가끔씩 무슨 뭐 할 때 자원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뭐 한 개, 두 개 좀 이렇게 쭉 써놔요. 그걸 왜 써놓느냐고 제가 종종 물어봐요. 그거 한 사람이 다 하겠네. 예. 은혜 받고 맘먹으면 한 사람이 다 하겠네. 근데 그걸 뭐 30명, 40명, 50명 그래서 뭐 나바이스 알레스 예. 그래가지고 참여를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써놓는 거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받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별로 입지 못할 옷들 이렇게 놔놓고 그걸 누가 사요, 그걸.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요. 좋은 옷 순으로 꺼내가지고 중간 거 내가 입고 좋은 옷 쫙 모아가지고 갖다 탁 줘. 교회가. 그거 바자회 일주일 해가지고 몇백 유로 되지도 않아요. 품 팔고 힘들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옷장 정리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도 수없이 많아.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교회에서 바자회 하지 말자. 그 시간에 큐티하고 또 열심히 살고 그리고 그냥 돈으로 얼마 해가지고 주어. 그죠? 그렇게 하는데 뭐 떡볶이 조금 하고 또 집에 있던 옷들 못 입는 청바지 애들 거 하고 해가지고 철 지난 거 해서 몇 개 모아서 갖다 놓으니까 허접해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그런 바자회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한 100유로씩 해서 딱 주고 말겠어요. 그럼 되잖아요. 물론 물건으로 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기는 있어요. 예, 전에 슈발바 갔을 때 한마음교회 바자회 한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근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어요. 제가 봐도 별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보다 나올 게 더 있을 텐데.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예, 초겨울에 갔는데 쫙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좋다, 이거 주면 되겠다. 아니요, 목사님, 그 자기 옷들 벗어놓은 거예요. 그래? 네. 이거 그대로 갖다 봐줘야 하면 딱 되겠네.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거면 별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생각보다 부여합니다. 주님이 주신 예? 능력과 시간과 은사와 가진 것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 주님 앞에 지금 당장 다 드려도요. 뭐 우리 예, 길거리에 나앉지도 않거니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좋은 것으로 더 또 채우시고 알게 하실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은요 금방 소문이 나요. 예, 그리고 흠모할 만한 이름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녀가 잘 되고 자녀들이 이를 보면서 부모의 하나님 앞에서 쓰임새를 보면서 주님 앞에서 자라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없던 우리를 부요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갖게 하셨구나. 그런 거죠. 세상이 어디 공짜 밥, 공짜 라면 하나 그대로 줍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스펙과 노력과 그걸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애벌레들이 그냥 나무 둥치에만 올라가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고 밟고 기고 해서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러나 고치를 깨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그 비공의 세상을 나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주셨어요. 섬기며 사는 세상, 또 구원하며 사는 세상, 말씀으로 변혁시키는 세상, 주님 앞에서 나누는 세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옷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죄를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조되는 전혀 다른 두 세계죠. 전혀 다른 두 세계. 예, 차별과 피차별. 예, 억울함과 또 차별. 억울함을 당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또 그런 시선을 산. 이 죄의 악순환에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하신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는 거죠. 사랑의 법 가지고 남들을 제라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주 수준이 낮은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하며 살아버리는 거죠. 사랑의 법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율법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놓이면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은 울타리일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율법은 울타리일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재판장이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은혜 안에서의 그 나눔과 섬김과 주님을 영화롭게 함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율법 아래 놓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주신 은혜 사랑에 감격해서 응답하는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오늘도 하기는 하는데 빠듯하게 그냥 말씀 안에서 살게요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죠. 여러분 음악회에 갔는데 졸고 앉아있는 사람 보면 빈곤하고요 피곤해요. 뭐 하러 왔을까? 안 봐도 뻔하죠. 야레스미 끄들들 끊었는데 가기도 싫고 그런데 본전 생각나서 한번 와서 앉아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와서 그 자리에서 졸고 앉아있죠. 그런데 기대하고 간 사람은 옷도 차려서 입고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반짝반짝반짝. 전에 무슨 영상을 보니까 조성진 아시죠? 조성진도 몰라요? 몰라도 돼요. 뭐 바울사도도 아니고. 천재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조성진이. 런던 필하모니인가요? 뭐 그리고 라흐마니 협주곡 그거 뭐 이악장이에요 뭐예요? 그거 이제 연주한다고 딱 하니까 벌써 뭐 천재 피아니스트로 이미 유명해져가지고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막 나오는 것도 카리스마가 있고 인사하는 것도 다 카리스마가 있어. 머리도 한 번씩 쫙 올리고. 손바닥에 땀을 이렇게 탁 건반도 닦고도 또 간지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탁 치니까 그 앞에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카메라에 이쪽에서 비쳤어요.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막 눈에다 넣으려고 그래. 막 눈에다 넣으려고 막 선망이 피아노 전공자 같기도 하고 뭐 자기 아들이 뭐 피아노를 하기도 할 거고 뭐 아니면 뭐 관계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앉았는데 막 눈에다가 빨아 넣으려고 그래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깟이라고 하면 또 섭섭하니까 그 피라모니 그거 하나하고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그 보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뭐 예전에 듣던 말씀 기대감이 별로 없는 아주 오래된 장로님처럼
예배 때마다 거의 졸고 있는 장로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그게지 뭐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거장이라는 사람들은요 매번 같은 것을 하지만 매번 살아있고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참 경이롭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거장들, 지휘자이든지 그 사람들은 언제나 매번 깨어있죠. 매번 깨어있고 매번 새롭게 하죠.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아주 경건하게 돼야죠. 경건하게.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루틴이나 이런 거 하나에도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 그렇게 자부심 있고 긍지가 있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부요한 믿음,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티, 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시각과 눈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긍휼 없는 율법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주시는 애대로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앞서 달리는 자가 되자. 매번의 감격, 말씀 앞에서의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부요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그 비밀을 찬양하고 깨닫는 인생이 되자. 서푼 어찌 인생 매번 쳇바퀴 듯이 돌면서 오늘은 이게 안 되고 오늘은 이게 연약하고 오늘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오늘은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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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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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일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예, 이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예,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는 자로 살다 가자, 섬기는 자로 살다 가자,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아는 자로 살다 가자. 예.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